일단 카게도 상향점이 있었고요. 네. EX 공략인이 좀 빨라져서 그 원래 이어지지 않던 콤보들이 좀 더 생겼거든요. 그 게이지를 두 개 정도 사용해서 그 뭐 트리거나 V 스킬을 뭘 고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이제 그 슈퍼 적성권을 활용한 네. 네. 슈퍼 적성. 구성 몰입 콤보가 또 따로 생기긴 해서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거기다가 카게가 이번에 정말 좋아진 거는 약손에서 약공격에서 이제 용권이 연결이 된다는 게 예, 그렇죠. 원래는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버프죠, 사실. 그리고 이제 약공력인에서 네. 그 약승용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그걸 약간 좀 제한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유예를 줘가지고 드랍 나는 부분들을 좀 방지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카게가 이동 속도 빨라졌습니다. 카게 그 전에도 이동 속도 원래 빨라는 더 빨라졌어. 아니 느린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날라댕겨. 아니 무슨 오 진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요? 네, 날라댕긴다니까. 네. 자, 하지만 파동권은 짧죠. 점프 간가? 자, 구석 몰렸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일단 럭체이스에서 파동권을 좀 헷갈리게 써주고 있는데 네? 제이스 블랙 선수가 전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스모크 이후에 캔슬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잘 안 먹히고 있죠? 일단 구석에서 나오는 게 급선무고요. 이거 미스라스를 세게 때려줬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루시아의 그... 아이고 슈퍼 적상권 마이너스 2 던져놓고 잡기가 너무 빠르네요. 아 중손 두 번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까망이네요. 이게 루시아의 그 중발 스피너가 네네. 쉬프트에 파해가 돼요 지금. 아, 뭐 중발 파도가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루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방금 낚시가 참 좀 통했던 것 같은데 콤보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대고 중단 미쓴 것 같지만 트리거 켜줘야죠. 까와 트리거 찔러주고 루시아 트리거 있어요. 원투 트리거. 오 좋아요. 패키시를 읽었나요?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닙니다. 던져놓고 와 스피너 JS 블랙. 아 튕기는 거를 미처 신경을 못 썼어요 방금. 좋은 수였죠? 네. 거기다가 마지막에 잡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스피너로. 어? 미스? 이 아니 어디 가죠? 서로 약간의 미스가 있네요. 자 C 일단 아껴주고 강선 V 스킬 두발 원투. 잘 밀었습니다. 두발 여기에서 스피너 연결 V 스킬에서 욕심 안 부리고 잘 때렸어요. 네 구석이니까 여기서 해볼만 하거든요. 네 루시아입니다. 아 뭔가 나올 줄 알고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본인이 그 구석으로 가졌기 때문에 예. 이건 까만 선수한테 기회가 많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슈퍼 적석권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고요. CA 나오죠. CA 쓰면서 마무리. 까왕 선수의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가드 데미지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까왕 선수가 캐치를 한 번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살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있었지만 역시 체력과 게이지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까왕 선수가 잘 밀어붙였고요. 네네. 그리고 JS 블랙 선수가 기회를 잡긴 잡았습니다만 구석으로 들어가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했죠. 일단 구석을 계속 밀고 있는 거는 까왕 선수였거든요. 첫 번째 세트. 근데 지금 JS 블랙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트리거 던져놓고 나가요. 자리 바꾸는 선택 너무 좋거든요. 네. 와! 뭡니까? 자 그래도 빠른 잡기. 까만 선수 실수 때문에 지금 그래도 JS 블랙 선수한테 기회가 있을만한 체력 차이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 카게의 공중 파동권도 좀 상향이 됐네요. 중발 아, 이거 유리해요 까왕 선수. 사실은 강 용조각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전에 끊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체력이 저렇게 적으면은 뭘 하기가 부담스럽죠. 던져놓고 강선 견제 강발. 아 근데 강선이 투하긴 잘하네요 까왕 선수. 아 중손 3번 역대공은 안 나갔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맞았죠. 네
대시대시 무섭게 달려오죠. 낚시, 낚시였는데 다행히 거리 멀어졌고요. 네. 확정이었어요. EX 써야죠. 팡팡팡. 아 어? 잡기. 아 더 좋은 상황. 네. 아 점프. 그런데? 이거 C에 있어서. 야. C에 욕심이. C에 있어. 아이. 괜찮아. 이거 대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마무리입니다. JS 블랙. 이게 사실 까운 선수가 기회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네. 역시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죠. 던져놓고 질러주고 있는 까왕입니다. 이런 기회를 제이스 블랙 선수한테 주면은 사실 루시아도 화력이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아우 용조가 강으로 찍어요. 상당히 뻔뻔하죠. 건스모크 캔슬. 아니 잡기를 그렇게 풀다가 방금 전에는 안 풀었어요 또. 스피너 백점프. 아, 열심히 위로 붙이고 있는데 던져줍니다. 아, 아 확실하네요. 자 까왕 선수 CA로 마무리하면서 세트스코 2대0으로 승리 가져갑니다. 안자중괄 이후에 약 용조각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기 CA가 있으면은 하단이 많이 부담스럽죠 저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까왕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